김생민이 김지민의 영수증을 철저하게 분석했다. 김생민은 26일 방송된 KBS ETV 김생민의 영수증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김지민의 영수증을 분석했다. 김생민은 김지민은 미녀 개그우먼이자 유행어 있는 개그우먼이다. 그걸로 CF를 찍은 경험이 있다. 타석에서 1호타를 친 격이라고 극찬했다. 이어 꼬박꼬박 전셋집을 늘렸고 보증금도 늘어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숨을 그리스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생민은 연예인임을 과시하려고 비싼 월세 고집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김지민은 꼬박꼬박 전세 보증금 늘려갔다. 여기까지는 스몰 그레잇 하지만 슈퍼 그레잇을 주지는 못한다. 앞으로 자신 있게 착한 대출로 내 집 마련을 성공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생민은 이후 김지민의 영수증을 꼼꼼하게 보며 아쉽게도 김지민이 보유하고 있는 유행어는 느낌마니까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민의 자서전에서는 이틀 연속 커피 구매는 힘들다. 이틀 연속 커피를 마시려면 유행어가 3개는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